다음 분, 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남양주에 있는 다산학원의 이종경 원장님 밑에서 네. 선생님은 가장 유력하신 최선모 선생님, 네. 또 이인재 선생님, 네. 이 두 분들이 가르쳐줘서 그런 대로 TV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아리랑이 참 세계적인 음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어도 네. 그냥 어떻게 취미삼아 해본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한번 마음 먹고 나와봤습니다. 다산 거기 국악예술 거기가 엄청 큰가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장님 따로 계시고 선생님 또 막 몇 분 예. 계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거기 학원생도 많이 있나요? 그래요. 한 20명 돼요. 어우 맞네요. 예. 네. 이게. 거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예. 배우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횟수로는 한 2년 되고 개월수로 따지면 2년이 좀 못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 뭐 나가서 배울 때 있고 또 쉴 때 있고 여름에 더우면 그렇죠. 쉬고 그래.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2년 네. 하셨는데 아까 나오신 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죠? 학원은 같은 데서 네. 선생님도 같고 네, 그래서 배웠는데 네. 조금 우리는 이게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데 네. 조금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뭐 애들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네, 네.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신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V에서 보니까 네. 아리랑. 우리나라 아리랑이 세계적인 음악이라 맞아요. 예, 그걸 지금 제 나름대로는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리랑. 네. 네, 좋죠, 아리랑. 네. 아리랑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글쎄요. 부를 수 있는 그런 네. 노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부르는 거하고가 이제 차이점이 좀 그렇죠. 다르죠. 네. 처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게 듣던 그 아리랑하고 그렇죠. 다르죠. 학원에 가서 배우는 아리랑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배우셨으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1년 동안 배우셔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실력 오늘 실력 발휘 마음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돌미에 해저물어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치는 해는 치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떨려서 옛날 같지 않네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네. 네, 멋지게 그러니까 음정 박자 정확하게 잘 하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전문가 들이 네. 봤을 때도 아주 잘 부르신 거를 네. 인정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기 아리랑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